아니 자상대감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응? 어찌 이리 손을 놓고 계실 수가 있어? 어쩌겠습니까?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저하를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요. 저하! 공자를 찾지 못한 것입니까? 찾았다고도 찾지 못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공자도 없는데 연애를 어찌 한단 말입니까, 저?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한나라의 세자라는 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도 어찌리 뻔뻔합니까? 분명 저녁 연회까지 공자를 찾아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연회까지라는 말이 연회가 시작되기 전이라고는 할 수 없죠. 이 연회가 끝날 때까지 공자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왕학사께서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술잔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과반이 나왔으니 연회가 끝난 것으로 알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나는 세자가 살아 돌아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만 국보노릇의 자격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전에 나갔다가 너무나 진귀한 물건이 많아 정신이 팔렸습니다. 앉으시죠. 과반은 공자께서 좋아한다는 살구 과편을 준비했습니다. 성품이 강직하신 분께서 사신단 일행에 여식을 데려오시다니 황제께서 안다면 대노하실 일이 아닙니까? 아, 날마다 울고 있는 딸아이를 보며 애간장이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유람이라도 하면 달라질까 해서 데려왔는데 그렇게 울던 이유가 사랑 때문이었다니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허면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입은 태산처럼 무겁고 능력은 태산보다 높으니 국보노릇의 자격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세자를 위해 충고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기꺼이. 장인과 그의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2년 전
날 배웅하는 길에 우리가 은밀히 나눴던 대화는 장제의 시가 아니라 세자의 장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기와도 같은 그가 끝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린 언제쯤 다시 만나려나? 세자가 왕이 되면 즉위식 때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까진 반드시 기억을 되찾아 그대를 죽였던 자들에게 피해 복수를 하세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하였다 들었습니다. 송구합니다. 네가 송구해야 할 것이 그뿐일까?